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새롭게 도전하시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3개월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개요를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간호관리학 그러면 언제 생각이 나세요? 언제 시험 봤던 생각이 나세요? 국시죠. 그렇죠? 그래서 국시에서 간호관리학을 배우셨을 겁니다.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국시의 간호관리학하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간호관리학의 차이점을 본다면 국시는 총 3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직 공무원에서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시에서 여러분들, 특히 간호관리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셨어요? 외우기 힘든 거. 역사죠. 양도 많고 되게 복잡하고 단답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간호관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간호사죠. 세계사, 그 다음에 한국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국시에서 나오는 추세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안 나왔다고는 말을 못하는 게 지방이 예전에는 문제가 전혀 통합이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각 지방마다 문제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죠? 경기도, 뭐 대전, 부산, 전남 다 틀렸을 때 그때 가끔씩 이 한국사에서 아니 세계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제2의 나이팅게일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문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사가 그렇게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워낙 여기 양이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호사에는 거의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국시에서는 예전에 이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가 한 10문제 이상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두 문항 정도로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간호관리에서는 간호관리 과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간호관리 과정이 뭐예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요 부분이 있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문항 중에 거의 이 부분에서 18문항이 간호관리 과정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간호 윤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 전문직관, 또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간호 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부분이 간호단위 관리라 그래서 환경관리, 물품관리, 약품관리, 환자관리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부분들이 이제 한 다섯 문제 정도가 국시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나하는데 전문직과는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수업 병행해서 간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간호 문제에 있는 전문직과 문제만 푸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간호철학 이런 부분도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나마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간호윤리, 간호단위 관리, 그 다음에 간호단위,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최근에 뭐가 있죠? 의료법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서에서 여러분들 뒷 브록을 보시면 의료법에 관련된 것들을 따로 최근 거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또 참조하셔서 의료법에 관련된 문제들도 빠지지 않도록 보충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는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윤리, 간호단위 관리, 법적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 선생님, 간호사, 이 간호 역사에 대한, 간호사라는 건 역사죠. 간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 역사에 대한 게 정말 안 나오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긴 질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주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는 건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동기부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큰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